PCG 2000 그랜드 파이널 워크래프트 시리즈 5개 최종 결승 대결 3차전까지 왔습니다. 자, 글쎄요. 여러분, 장재호 선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호! 자, 이제 장재호 선수가 여러분께 금메달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3차전 시크릿 밸리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장재호 선수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긴장된 순간에 이 어려운 난관을 꺾고 뚫고 나가면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재호의 종족 장재호가 될 겁니다. WCJ 2008 그랜드 파이널 워크래프트 시리즈 종목의 최종 3차전입니다. 자, 장재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나이트 엘프, 제5의 종족,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최고의 워스리 전사 장재호 선수의 진영이었고요. 자, 두 번째 경기를 승리 가져가면서 1대1 균형을 맞춘 네덜란드의 그루비 마뉴엘 생카이젠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크. 긴장이 너무 되네요. 아니, 긴장은 돼도요. 해설자는 말씀을 네,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사람인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아, 진짜 솔직히 네. 제가 매년 WCG를 준비합니다만 네. 관중의 그 호응도도 장난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늘 결승 무대는 많은 관중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로서는 한국 선수들의 결승 중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그다지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고요. 아니 다른 나라 선수들 경기하는데 왜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까? 아, 뭐 스카이가 이겼군요. 뭐 이런 식으로만 전해드렸는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저희도 정말 팔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소리 말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긴장하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 팔에 소름이 돋았으면 좋겠네요. 네. 농담이고요. 지금 장재호 선수. 놀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장재호 선수의 본진을 보시면은, 장재호 선수가 지금 월을 아직 안 올렸어요. 지금 네. 월을 올리지 않고 노어 체제를 가느냐. 사실 그러기에는, 그루비 선수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그루비 선수를 상대하기는. 그러게요. 뭐 진짜 뭐, 지금은 아마, 나무가 한 160 정도가 모이고 나서 그냥 바로 그 헌터 소울을 지어주면서 헌터 소울과 워를 동시에 지어주면서 헌트리스 빌드를 타다가 그 다음에 로어 체제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아, 이거는 예전에 엄효석 선수에게 했었던 그런 플레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떤 플레이냐면 그 피온과 위습이 저렇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저쪽 쪽에다 그냥 상점을 그냥 지어버립니다. 상점이나 뭐 문해리나 이런 건물을 딱 지어서 그쪽에 있었던 크립을 싹 끌고 와서 피온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피온을 통해서 확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루비 선수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란이 가중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초반 정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렇죠. 예, 그런 플레이들을 해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나 그루비는 다른 쪽에 그런 하나와 사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초반 타이밍은 일단 그루비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재호 약간 정찰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실수가 나왔네요. 네.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놓쳤죠. 그리고 워가 지금 조금 늦게나마 장재호 선수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장재호 선수의 워의 위치가 좀 특이한데요. 장재호 선수가 상점이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지은 듯한 느낌인데 그렇죠. 사냥 끝났는데 맞네요. 웨스트 글러브 네, 없어서 잡아내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쫓아가면은 이거 하나 끊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블레이드 마사가 때리기도 좀 뭐한 게 마나본을 당할까봐 그렇죠. 마나본을 당할까봐 예. 실제로 때리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아, 그런데 두 기가 쫓아옵니다. 자, 그래도 마나본 하면서 블레이드 마스터의 움직임을 그래도 조금씩은 좀 버겁게 만들어줄 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쪽 쪽에 워가 지어지는데 예. 이쪽 쪽에 워가 지우는 거는 참 예상 외였어요. 이쪽 쪽에 워를 씌워서 워로가 이쪽에서 일어나서 이제 상점을 바로 중반 타이밍에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빠르게 발각이 되게 되면은 바로 터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위험할 수 그렇죠.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얘기죠. 아, 피온 하나 예, 잡혀주러 왔나요? 구경은 해봐야죠. 그렇죠. 자, 헌트리스가 나왔다는 거 이거 그루비도 일단 파악이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저쪽 지역에다가 월을 지었을 때 좀 의아한 점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헌터 소울을 지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헌터 서울 일부러 지금 안쪽에 지었어요. 이거는 그 내가 지금 무슨 체제를 가는지 한 번은 좀 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저 앞쪽에다 월을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심시티가 막아져 있는 심시티로 해서 그 안쪽에다 로어를 지었을 경우에 로어가 터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심시티가 아닌 오픈된 형식이라는 네네.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름이 선수가 마음먹고 6시 타이밍에 들어와서 그냥 지어지고 있는 로어 파괴시켜버리면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자, 이거 그렇다면 구름이 선수에게 찌르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가급적이면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쪽에 사냥하고 있는 것 이거 파악됐는데 예, 봤는데요. 데모노토가 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이랩 다행히도 지금 경험치 체크는 네네. 나오지 않은 모습이네요. 자, 하나만 딱 잡고 빠지는 그루비의 전체적인 운영. 이 경기에서 저희가 봤다시피 전체적인 운영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오늘 그루비 선수의 컨디션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루비 선수 준비 많이 해온 거를 알 수 있는 부분도 방금 또 나왔습니다. 지금 장재호 선수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아래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9시 지역이라든가 6시 지역에 트리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트리를 지어주면서 루비! 자, 이거는! 대박! 7-9! 와! 정말 이거 상대의 스피드 부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서 움직이면서 무빙으로 어택을 했었던 그런 플레이도 정말 예술이었고요. 네. 자, 세컨 섀도우 헌트 뽑습니다. 저희 수명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계하다가. 예. 자, 키퍼인데 이거거든요. 6시 타이밍 이제 슬슬 되면서 그렇죠. 로어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로어를 취소를 시키는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피해 가 네. 아니라 이건 장재호 선수가 선택을 한 거였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키퍼 만화 지금 만화 걸리나요 이태클이 걷혔다. 이태클이 만화가 이태클 지금 쓰면 돼요. 지금 이태클이 걷혔다.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전사 이러면 순간적으로 중반 타이밍에 자 워사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워사냥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분위기 그렇죠. 워사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차이는 벌립니다. 차이가 조금씩 벌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오픈된 것은 장재호 선수가 천원 거체 그루비가 걸린 거였어요.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거 완전 반전 드라마 주인공 장재호예요. 자 장재호가 천원 거체 그루비 선수가 시작부터 하나 걸리면서 이렇게 되면 장재호 선수의 분위기로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네 일단 아이템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팔고 이 정도는 뭐 아이템 할인권이라고 봐도 무방한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딴 거 구입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 블레이드 마스터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 더 걸리고요. 이게 블레이드 마스터가 지금 타이밍이 전사함으로 인해서 3레벨 찍고 나서 상대를 막 이렇게 막 압박하고 이런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 그 오크 입장에서는 진짜 시간적으로 엄청난 가까워요. 손해를 본 예. 거예요. 자, 이제 클러드를 계속 눌러주고 있는 장재호 선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럴 때마다 너무 지금 흥분을 해서 예, 예. 번쩍번쩍 일어나서 중계를 하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듯이 막 쳐다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런 거 상관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예, 장재호가 우승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 거의 나오기 직전이고요. 자, 위습으로 또 예, 파악했죠. 불의의 일격을 당한 그룹이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나우트리스 대기 몰고 거기다가 지금은 나이테이프가 좀 더 유리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인탱글링 루치라는 좋은 스킬을 이용을 해서 상대의 그런트를 유점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은 빠지는 게 맞고요. 예. 헥스 조심해야 돼요. 스크롤 썼고요. 이거 보조 세프 부템. 인스네어 받았거든요. 여기서 이게 데모노토가 전사하네요. 데모노토가 전사하다니요. 자, 그래도 곰이 있기 때문에 네. 곰이 있기 때문에 자, 키퍼 이거 키퍼도 전사 분위기네요. 키퍼도 이거는 거의 걸렸어요. 전사 분위기입니다. 예, 예. 아무 것도 없지요. 살려줄 수 있는 안 되는데요.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 자, 일단 그런트 하나는 끊어줄 네, 수 이거는 있습니다. 예. 자, 순식간에 블레이드 마스터 하나를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리지버네이션이 되는 클러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맞는 선택이었죠. 너무 데몬헌터가 특히나 쿨타임이 돌아가고 있었던 그 프리저베이션 보존 스태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계산을 했다면 조금
그냥 한숨을 좀 돌렸었던 게 맞는 선택이 아니었나. 뭐 어쨌든 뭐 결과론적인 네. 얘기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마네스님은 오, 위험해요. 굉장히 손에 올라갔고요.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리스네이션 걸었고 일단 만화 뺐고 어 클럽 5점대 보냈고요. 자 그래도 위험한 건 인스네어 가능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영웅을 잃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나빠질 수 예, 있어요. 예, 예. 상대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거의 키퍼랑 견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키퍼와 레이더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레이더의 그 활용도라든가 그런 어떤 좋은 그 점은 네. 자 이렇게 유리한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계속 덤벼들거든요 그루비가. 자 지금 디스인센트 개발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하나번 네, 디스인첸트가 지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리지버네이션의 상대가 쓰고 자꾸 달라붙어 버리니까는 지금 뒤쪽으로 쫓기는 그런 상황은 맞고요. 자, 스피릿 워커를 일단 빼주면서 살려내고 있고, 자, 키퍼는 아직까지는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분명히 두 영웅을 잃으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얼마든지 또 분위기 바꿔줄 수 있어요. 나무의 사냥 가져갑니다. 대문한테 이거 무적포션을 좀 구입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인비드 포션을! 위습은! 차라리 지금 위습이 차라리 지금 걸린 건 다행이에요. 디토 예, 그렇죠? 예, 디토. 차라리 지금 걸린 거는 아래쪽에 내려가고 있는 이 병력들 중에 헌트리스 보시면 헌트리스 병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상대방이 사냥하고 있는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스틸을 하고 나서 포탈을 타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 스틸 저 아이템만 스틸을 하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체력이 별로 없었던 거를 블레이드 마스터가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은 키퍼 나왔죠. 경험치 확 하고 끊기는 거죠. 네. 그리고 백팩 백팩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됐고요. 됐고요. 그리고 오버가 때릴 때 머리 위쪽에 보시면 이제 별표시가 생기는데 별표시가 생기는 거는 스톤즈 오라가 찍혔기 때문에 스톤즈 오라가 걸려있는 상대 유닛을 때리면은 밀리 어택 유닛, 그러니까 붙어서 때리는 유닛들은 머리 위에 그 뱅글뱅글 하는 이 별표시가 이제 생깁니다. 예. 아이템 스틸했죠. 자, 데몬이 지금 계속해서 그루비 선수의 사냥 코스에 대한 움직임들도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섀도우헌터의 레벨을 많이 올려주는 거는 썩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루비. 자, 역시 다른 쪽 사냥. 근데 데몬헌터가 끊임없이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어차피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는 유지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아이템을 스틸할 수 있느냐. 짝! 아이템 스틸 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자, 마나본만 쓰고 카드가를 했을 때 정말 좋은데. 그러게요, 이거 좀 뺏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아쉽네요. 자, 그리고 사냥 가져가는 것은 무난하게 카드가레 낮추가 됐고요. 네, 카드가레 했을 때는 이제 체력을 높여주는 아이템으로서 일단 영웅의 생동력을 또 높여준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영웅들의 힘이 바탕이 돼야죠. 사일런 스텝 정말 좋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사일런 스텝은 그 영웅이 순간적으로 힐링 웨이브라든가 뭐 헥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를 영웅 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유닛을 살리거나 이런 타이밍을 한번 늦춰줄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을 뺏어줄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루비 선수는 마기로브가 나왔고 자, 예, 예. 사냥 끝낸 것에 대한 파악 계속해서 데몬헌터가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가져가는 장제입니다. 서로가 신중하네요. 역시 네. 영웅의 레벨 높여주면서 플레이 해주는데 사실 영웅의 레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섀도우헌터가 키퍼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포션 아이템을 스틸할 수 있느냐. 포션 아이템. 자 마지막에 티를 왠지 때릴 것 같. 때릴 것. 가스. 때릴 아이템.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라 보긴 힘들어요. 그러게요. 자 이거 무적 포션 쓰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탈 눌러야 돼. 포탈, 네. 네 누릅니다. 야. 여기에서 데몬 전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괜히 막 이렇게 버티고 나 여기서 살 수 있어 막 이러다가 네. 괜히 핵사 한 번 더 당해서 데몬헌터 전사하고 상대가 바로 찌르기 들어오면 못 맞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키퍼. 왜? 텔포 타고 텔포 나
어차피 지금 태포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요. 자, 이거 핵스 걸렸거든요. 이게 웬일인가요? 이미지 포션 마셔봐요. 그러나 바로 보이고요. 네, 포탈.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사랑은 갑니다만 돈은 좀 많이 썼어. 사랑이 안 돼요. 아, 그래. 돈이라서 썼어. 사기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자, 라이언 뿔필이. 키퍼가 온 위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블레이드 마사가 이쪽으로 움직도 한데 그게 안 나오는 것도 조금 아쉽네요. 아, 일단 유닛들을 태웠고요. 네, 마지막에 오긴 합니다만 늦었죠. 네, 간담이 선으로 하네요. 아, 저희가 그렇죠, 금메달인데요. 이걸 여러분들께 진짜 금메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평소보다는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해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장지호도 모아놨었던 자원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뿜어내죠. 그리고 멀티도 가져갔겠다. 이제 뿜어내는 타이밍 맞습니다. 인구수 57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위쪽에 그 제플린이 본대 병력과 합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경기 승패 그냥 갈립니다. 이거 괜히 지나가다 이승에 걸리면 그냥 경기 끝나는 거예요. 네, 잘 와야 됩니다. 루트가 위험하거든요. 너무 위험한데요. 예. 자, 인스네어 걸리고 이거. 일단 보존세프 태웠죠? 이게 맞아. 이거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에요. 일단 숨겨내야죠. 자, 이러면 제플린? 제플린이 다행입니다. 다행히 일단 비켜나갔습니다. 큰일 날 뻔한 위기 상황이 분명히 될 수 있었는데 일단 병력들을 제대로 실어 오기는 했어요. 진짜 참 눈썰미가. 네, 그걸 또 뺏어가나요? 체력이 별로 없었던 거 한 번에 체크해서 바로 잡아냈었던 플레이 정말 좋고요. 자, 이쪽도 장재호 선수의 사냥 코스인데 말이에요. 어차피 장재호는 상대에게 좀 경험치를 상대 영웅의 레벨 많이 올려주게 일단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자원이 많으니까 뭐 아이템과 그리고 병력의 숫자로 그리고 업그레이드 차이로 상대를 지금 밀어내겠다. 좀 이런 생각인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아이템 지금 돈이 많으니까 힐링스크롤 3장이나 구입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 번의 교전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야, 키퍼 5레벨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키퍼가 손조우라가 지금 몇 스킬이 정확하게 찍혔는지 손조우라 그냥 3스킬이죠. 3레벨이 3스킬. 이러면 블레이드 마서가 때릴 때마다 괜히 자신도 이렇게 손조우라에 맞아가지고 뒤통수 맞는 경기이기 때문에 재밌는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괜히 자기가 때려다 블레이드 마사가 자기가 때려서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스피닝 링크 걸었고요. 슬슬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나요? 자, 그루비의 선택은 어떤 걸지요? 그루비는 지금부터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원적인 면에서 문이 앞서고요. 그리고 인구수적인 면에서 문이 앞섭니다. 자, 근데 그래도 병력들을 일단 데리고 오거든요. 멋모르고 달려붙었다면 이거 문에게 한번 휩싸이고 그냥 쥐지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재호 지금 무적 포션 하나 들고 걸고 여기서 히드스콜까지 다 썼어요. 자, 일단 미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장재호 선수 미치가 그래도 좀 괜찮은 거는 코더비스트가 좀 뒤쪽에 있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코더비스트가 지금 드라이어들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클러의 화력이 클러의 화력이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스 나오죠. 네? 저거는 스피릿 워크에게 다 달라붙어야 돼요. 디토 됐어요. 붙을만 합니다. 단지어도 붙을만 조금만 더 뒤쪽으로 빠져서 조금만 더 뒤쪽으로 빠져서 클러와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요. 제몬 체력 보충했고요. 자, 드라이어즈 또 하나 끊겼네요. 클러 체력이 없는데요. 클러랑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병력이 클러가 그런데 비해서 스페인워커랑 코더비스트가 아직까지 너무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병력의 차이가 심합니다. 병력의 차이가 심해요. 이대로 크리티컬 184. 어떻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대로 금메달의 영광을 크루비 선수에게 내줘야 하나요? 금메달 한번 따도 괜찮잖아요. 굳이 금메달 한번 더 따려고. 이거는 좀 한번 따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장재호 선수는 없는데 친구 하나 주면 어디 덧나나요? 같은 팀인데요. 힘들어 보이네요. 확실히 영웅의 레벨업 그리고 그동안의 병력 규모를 확실히 쌓아놨던 것이 그루비 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돼버렸네요. 조금 더 뒤쪽에서 싸웠으면, 조금만 더 뒤쪽에서 싸웠으면 그래도. 아, 코드미스 지금 드라이어드 전부 다 소화 마치고 네. 지금 저녁 먹으러 왔죠. 다 먹을 수 있어요. 밤이 됐기 때문에 저녁 먹으러 왔어요. 클라 먹었어요. 아, 장재호 선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장재호 선수 지금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포장에서 입을 벌리지 않는 이상 이거는 본인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WCG 2008 그랜드 파이널 원팩트 3 종목 금메달을. 아, 장재호 문 앞에서 또 놓치나요? 흥미롭게 감사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장재호 여기서 키퍼, 아, 저 블레이드마스터 때려서 블레이드마스터 돌려보내는 네. 생각이지만 일단 블레이드마스터는 그래도 네, 그냥 블레이드마스터 그냥 일부러 주는 거죠. 네. 자, 그러나 본진이 하나하나 뿌리가 들어가고 있네요. 장재호 너무 아쉽겠습니다. 진짜 이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많이 힘들어졌네요. 자, 데몬이 뒤늦게 자, MC봉을 당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어, 상황이 아니죠. 네, 전사. GG! WCG 2008 그랜드 파이널 워크패스 네. 종목 네, 결국 2대1로 그루비 선수가 승리를 네. 가져가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은 그루비가 되네요. 장재호 선수 그러나 잘했습니다. 예, 예. 네, 아, 작년에 동메달이었고 예, 올해 은메달이니까 내년 중국에서 자, 워크래프트 3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겠네요. 네, 아, 눈물이 나네요. 코끝이 찡한데 진짜 많이 연습을 했을 거고 그런데 뭐 형으로서도 뭐 중계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네,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러나 잘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잘했어요.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 장재호 선수 비록 아쉽게 금메달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아, 그러나 정말 열심히 싸웠고 작년에 동메달 그리고 올해 은메달 그리고 기필코 내년에는 금메달을 대한민국의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루비 선수도 워낙 세계 최강의 선수이기 때문에 또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 그런 멋진 선수이고요. 그런 그루비 선수와 힘겨운 싸움을 펼칠 장재호 선수에게 대한민국의 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재호 선수 잘했고요. 다음에 뭐 또 더 잘하면 되죠? 아, 그럼요. 더 잘하면 되죠? 장재호 선수, 아유, 어제 부담을 흘리고 있는 장재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반면에 굉장히 기뻐하는 네. 장재호 선수의 마음을 예, 또 대신해서 팬 여러분들께 장재호 선수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예, 바라는 네. 그런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더 잘할 거예요. 네.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장재호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충분히 잘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은메달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키면서 금메달 둘, 은메달 셋으로 대한민국은 최종 종합 우승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래프트 3 종목의 금메달은 네덜란드의 그루비 마누엘 생타이젠 선수에게 전달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WCG 네. 역사에서 워크래프트 3의 금메달은 그 역사가 쓰여지지는 못했습니다. 아, 희한하게 WCG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나 분명히 내년에는 저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행복하게 오늘 중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의 결승입니다. 스웨덴의 SK게이밍 그리고 덴마크 MTW-AMD의 경기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장재호 선수 정말 잘 싸웠습니다. 이곳은 독일 켈른의 켈른 메세홀입니다.